자, 안녕하십니까?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삼형식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쪽 보십니다. 자, 이렇게 삼형식부터는 이제 어떤 중심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1형식과 2형식을 보더라도 핵심적인 요소보다는 그죠?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3형식은 자 보겠습니다. 제 3형식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 기본을 포맷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 그리고 뒤에 목적어. 자, 3형식을 이루는 핵심은 삼형식을 이루는 핵심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어, 완전 타동사, 목적어 이런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돋보기로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주어, 절대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절대 타동사에 들어가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엔터라고 있어요. 엔터. 엔터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 자판에 엔터 있잖아. 그처럼 뭐뭐에 들어가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in, into, at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안으로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치사들이 뒤에 붙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타동사로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런 타동사들은 절대 타동사다라고 기억하고 뒤에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Mary 같은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요. Mary 이런 뜻이죠. 결혼하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With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뭐 마찬가지로 in 쓰면 안 되고 to 쓰면 안 돼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타동사라는 거죠. 자, 일단 자세히 하기 전에 이 첫 번째 테마는 주어 절대 타동사 뒤에 목적어만 두고 전치사를 두지 않는다 이런 동사들 결혼하다 marry 도착하다 reach 들어가다 enter 참석하다 attend 접근하다, approach, 언급하다, mention, 기다리다, wait, 고려하다, consider, 담다, resemble. 자, 그 다음에 뭐뭐보다 오래 살다, survive. 자, 그 다음에 인사하다, greet 또는 떠나다, leave 이런 동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절대 타동사라는 의미로 결혼하다, marry 도착하다, reach 들어가다, enter 참석하다, attend 접근하다, approach 언급하다, mention 기다리다, await 고려하다, consider 담다, resemble 보다 오래 살다, survive 인사하다, greet 떠나다, leave 연설하다 이런 것도 연설하다 어드레스 뭐 이런 말들이 영어를 안 써드리고 일부러 국어로 써드린 거예요. 결혼하다 도착하다 들어가다 참석하다 연설하다 접근하다 언급하다 기다리다 고려하다 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가 뭐가 있냐 그러면 17페이지의 내용의 동사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뒤에 전치사 쓰지 말 것 거기 보시면 marry, resemble, mention 그 다음에 address, consider 또는 leave 오른쪽에 await, attend, approach, enter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핵심적인 의미들을 잘 기억해서 동사와 접목시켜서 공부해둔다. 자, 그 다음에 18쪽 보시면 부사어를 수반하는 타동사라고 해서 이런 겁니다. 두 번째 테마는 이거예요. 두 번째 테마는
쉽게 얘기하면 자 얘들은 뒤에 목적어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고 사는 녀석들이에요. 아 좋아 자동사는 전치사 하나만 세우면 돼. 기다리다 웨이트 같은 경우는 나는 여기 포만 세워줘. 그러면 await for가 아니라 wait for 또는 await 이런 거란 말이죠. wait는 for와 합쳐서 await의 그죠? 같은 의미를 갖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자동사로서 뒤에 전치사만 하나 주면 난 만족하고 내 임무를 다 수행하는 자동사 말고 얘들은 이런 의미일 때는 목적어 하나만 주면 돼. 내 옆에는 전치사 붙이지 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테마는 주어 다음에 여기에 타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가진다는 것은 여기에 삼형식 테마인데 얘들은 좀 달라요. 첫 번째 이 타동사가 예를 들어서 타동사가 거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1번처럼 제공 공급의 의미가 있어.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런 동사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나 타동사는 너 with와 함께 있고 싶어라 이런 거래요. 제공 공급 동사가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뒤에 두는데 뒤에 전치사까지 영향을 뻗치는 거예요. 자동사가 옆에 전치사만 있으면 괜찮잖아. 그죠? 근데 나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동사가 부러웠던지 어땠든지 전치사를 목적어 옆에 하나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rovide A with B. with라는 걸 갖는다는 거야. 제공 공급 동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는 뭐냐? 분리박탈 동사야. 여기 주어 다음에 타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아, 이건 지울게요. 제공 공급 동사는 여기에 with를 쓴다라는 거지. 제공 공급 동사는 보시다시피 목적어 다음에 제공 공급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여기다 with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제공 공급 동사가 아닌 거 다시 말해서 지금 거기 나오는 것처럼 분리박탈 동사 분리박탈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of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 공급의 with 분리박탈의 of. 자 그렇게 외워두셔야 되는데 분리박탈 동사로서는 제공 공급 동사는 provide supply 정도 알아두셔요. 마지막에 replenish는 다시 보충한다는 뜻이야. 그것도 마찬가지. 두 번째 분리박탈 동사는 rob, deprive, rid 세 가지 알아둬야 돼요. rob 강탈하다, deprive 박탈하다, 그 다음에 rid 제거하다. 세 가지 꼭 기억해둬요. 그 다음에 넘기셔. 통보 확신 동사라는 게 있어. 통보 확신 동사. 통보하다, 확신하다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of를 취합니다. 그래서 inform이라는 거, assure라는 거, convince라는 거 이런 동사들. 거기 보시면 통보 확신 동사는 목적어, 그 뒤에 통보 확신의 주체가 되는 그런 대상과 of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nform, remind, convince, assure 이거 네 가지. inform A of B. A에게 B를 통보하다.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convince A of B.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assure A of B.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of를 취한다는 거야. 봐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지금 같은 경우에. 보세요. He convinced me. 그는 나에게 자 his innocence 보세요. 그는 나에게 그의 무죄를 납득시켰다.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me에게 뭐뭐를 이라고 할 때 여기다 살짝 of를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죠? 이 타동사는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얘들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뒤에 전치사 하나를 붙여서 전치사 뒤에 대상을 또 한번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예문 보세요. I convinced him. 나는 그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납득시켰다. 그의 잘못을 납득시켰다. 오브가 들어가 있죠? 재밌죠? 동사는 뭐라고요? 변신의 기재다. 변신의 기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 지울게요. 네 번째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 중에서 어떤 게 많이 나온다? 그럼 그나마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리박탈 분리박탈이 아니라 방해금지.
방해하다, 금지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는 한번 써볼까 해요. 시험 문제 잘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를 두고 A가 뭐뭐 하는 것을 그래서 from을 붙여요. from 이렇게 from을 붙입니다. 방해 금지 동사는 뭐가 있느냐? keep, stop, hinder, prevent, prohibit. keep, stop, hinder, prevent, prohibit.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inhibit. 자, discourage. 왜 이리 맞냐고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죠. discourage, deter, dissuade, disable, ban. 이런 것들이 보세요. 그래서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restrain까지 해서 12개. 여기까지. 그죠? 총 그래서 12개. 방해금지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from을 취한다. 여기 투부정사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는 별표 2개 빵 때리고 거기 없는 거 제가 써드린 것까지 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콜이죠. 자, 갑니다. 20페이지 갈게요. 칭찬, 상벌, 비난, 감사, 유감 이런 것은 for를 쓴다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칭찬, 상벌, 칭찬하다, praise, extol, 그죠? laud 이런 칭찬 동사, 상벌, 벌주고, blame, 그죠? 이런 것들. 예, 이런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for를 준다는 건데 얘네, 여러분 이건 많이 알고 있을 거리요. 익숙한 게 있어요. 보세요. Thank you for,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런 문장 많이 쓰잖아요. 감사드려요. 당신에게 나를 초대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칭찬 상벌 동사 뭐뭐에게 뭐뭐 한 것을 땡크하다. 칭찬 상벌은 목적어 뒤에 for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칭찬 상벌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for를 쓴다. 그럼 뭐 역시 마찬가지로 praise나 blame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5번에 praise, blame, thank 이런 동사는 목적어 뒤에 for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사도 방해금지 동사만큼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사형식 동사, 불가 동사죠. 자, 이건 뭐냐 하면 confess, 자, announce, introduce, introduce. 자, 그 다음에 지우고 또 뭐가 있냐면 describe. 자, 그 다음에 suggest. 자, confess, announce, introduce, describe, suggest.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explain. 자, 얘들은 특별하게 이런 것들은 제공 공급이다, 분리박탈이다, 통보 확신이다, 방해 금지다, 칭찬 상벌이다 이런 명칭을 가지는데 이 동사는 공통점이 없었는지 얘는 그냥 사형식 불가동사라는 좀 사형식 불가동사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18년 동안 강의하면서 얘 명칭을 찾아냈잖아요. 잘 봐요. 고백하다, 발표하다, 소개하다, 묘사하다, 제안 주장하다, 설명하다. 이거는 주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주어 자리에 연예인 A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연예인. TV를 보고 있는데 연예인 A씨가 기자회견장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이거 딱 떨어졌어. 내가 머릿속에 연예인 A씨가 자신의 어떠어떤 사실을 to 누구에게 기자들에게 잘 봐봐. 기자들에게 회견장에서 어떤 사실을 고백하고 어떤 사실을 발표하고 어떤 사실을 소개하고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하면 또 이 방송이니까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해봅시다. 사실은 자기는 도박 안 했어. 그런데
도박했다고 언론에 나오는 거야. 이때 A씨가 기자회견을 하잖아. 그죠? A씨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자, 자신의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백한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내 명예를 뭐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고소고발하겠다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또 소개하고 보여준다거나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달라고 기자들에게 오히려 주장 제안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사실은 절대 없다고 설명한다거나 누가 연예인 A씨가 그렇게 하는 동사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별칭을 줬어요. 연예인 고백동사다. 연예인 고백동사다. 그죠? 쿨. 자 그럼 갑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수여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는 프로포즈가 하나 있어서 그렇지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 보세요. I explained the fact to her. 나는 그녀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I explained her the fact. 사형식 패턴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됩니다.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사형식 불가동사가 딱 나오고 사형식으로 가는 거야. 재밌죠? 그럼 사형식 가볼게요. 사형식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그 사형식에 들어있는 동사를 수여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았잖아요. 수여동사라는 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 사형식 동사는 자 주어 다음에 뭐뭐에게 뭐뭐을 뭐뭐를 여기다 주다 그죠? 그래서 얘가 뭐 여러분 가장 가볍게 교장 선생님이 아니면 누구누구 국회의원께서 아니면 우리 집의 아빠께서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 그러니까 에게 을로 돼 있으니까 이때 이 동사가 수여 개념으로 된다고 수여 동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목적어는 두 개잖아.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죠? 목적어가 두 개라는 거야. 목적어가 두 개니까 앞에 있는 거는 간접 목적어라 하고 뒤에 있는 건 직접 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명칭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에게 을을이라는 대상을 목적어에 가지면 수여동사다 사형식동사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데 특징이 그거예요. 특징 잘 봐봐. 주어하고 목적어는 절대 같지 않은 게 사형식인데 간접 목적어하고도 같지 않고 직접 목적어하고도 같지 않고 간목 직목도 전혀 달라요. 자 예문 하나 볼게요. 어머니께서 she 만들어주셨다. 뭘 만들어줬다는 거야? 나한테 some cake를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she와 me도 다른 대상이요. she와 some cake도 다른 대상이요. me와 some cake도 다른 대상이요. 이게 사형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아메리칸 스타일의 영어는 에게 을을처럼 동양적 사고방식을 쭉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에게라고 쓰는 경우를 더 선호해요. 마치 삼형식의 문장의 형태를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she made some cake를 앞으로 주어요. 이렇게 some cake를 앞으로 주고 이때 간접 목적어를 뒤로 이동할 때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행동의 변화라든지 생활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신의 모습을 변신시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언어라는 것은 이런 인간의 역사, 문화, 사회 또는 어떠한 전통 따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시면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자리가 바뀌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to자를 써서 to me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쓴다는 She made some cake to me. 자, 그녀가 나에게 약간의 케이크를 만들어주셨다. 이건 사형식인데 to me는 두 번째 수식 요소로서 삼형식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She made some cake to me. 그녀는 나에게 약간의 케이크를 만들어주셨다. 그죠? 자, 이렇게 삼형식으로 써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들이 다 뭐 S사의 뭐 휴대폰이다, L사의 휴대폰이다, 또는 뭐 그죠? 아 뭐 I 뭐뭐 폰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휴대폰에 대한 자기의 선호도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저렇게 누구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죠? 이 세상은 그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끝까지 지금도 010 안 쓰고 011 쓰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얘들도 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무조건 변신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지만 나는 오로지 주어 동사 간목 직목의 그 자세를 철저하게 정체성을 유지해서 이런 식으로 줏대 없이 변화하는 걸 싫어하는 동사도 있어요. 그 동사가 뭐냐? NB, COST, SAVE, FORGIVE, PARDON, STRIKE, SPARE, STRIKE 이런 동사예요. 이런 동사들은 4형식에서 3형식 전환이 불가해요. 자, 그런데 잘 봐요. 여기 왼쪽에 있는 전치사 2는 여기서 온 거예요. 에게란 말에서 에게 을을 근데 에게 을을에서 을을 에게로 될 때 2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아. 여러분이 거금을 들여서 그저 한 몇 개월 모았어. 용돈을 나름 고시생이지만 모았어.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아유 이번 여름에는 좀 날씨도 좀 그죠 더운데 반팔 티 하나 사 입으려고 딱 가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여러분이 좀 마음에 드는 걸 한 샀어. 딱 입고 그죠 에카데미 스쿨에 왔어. 그런데 거기 갔더니 앞에 있는 그저 친구가 다른 친구가 그걸 또 입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옷 참 그죠 욕 좀 할게요. 맛이 훌떡 가잖아요. 뭐 그냥 입어도 되긴 되겠지만 그죠 쌍둥이 막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손가락질 받을 거 생각하니까 좀 그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처럼 똑같아. 얘들이 이렇게 변할 때 누구나 투로 변한다면 이게 수학이지 언어겠어요? 언어라는 것은 다양한 정체성에서 그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잘 이끌고 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죠? 그런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투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 쓸 수 있고 오브도 쓸 수 있고 온도 쓸 수 있는데 투가 가장 많아요. 그나마.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보시다시피 일반 수요동사라고 그래서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직접 목적어와 3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를 동반해서 뒤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to 쓰는 거 give, bring, send, lend 기억하시고 for 쓰는 건 do, make, buy 기억하시고 of 쓰는 건 ask 기억해. 그리고 넘겨주세요. on은 play 기억해. 자, 근데 play 밑에 봐봐. He played me a trick. 그는 나를 속여먹었어. He played a trick on me. 나한테 속임수를 썼어. 뭐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죠? 그런데 결국은 쓰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on이란 전치사가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3형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동사. NB, answer, cost, forgive, strike, save, take, charge 오른쪽에 씁니다. spare도 있어야 되고 pardon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재밌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틀리는지는 보여줘야지. 이론은 이렇다 치더라도 보십시오. 여기 간단해요.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녀는 부러워합니다. Envies me. 늘 부러워해. She always envies me. 뭘 부러워하느냐? 그죠? 나의 그죠? 이 me, my 뭐 face. 토하는 사람 많겠다. 그죠? She envies me my face. 그녀는 나에 있어서 나의 그 얼굴을 늘 부러워한다는 거지. 자, 왜? 머리가 크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인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야. She envies my face. 또는 거기다 to me 이래 썼다가는 큰일 나. 작살 나는 거야. 이렇게 써야지. 절대 이런 모양으로 안 바꿔. 왜?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늘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지리산 청학동에 가봐. 그죠? 딱 상투 틀고 그 공기 청정 공기 마시면서 신선처럼 살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우 나는 그런 산골에서 살 수 없어. 도시로 나가는 게 좋아. 벅적거리는 저 자동차의 매연 그리고 매일같이 술 취한 사람들의 저 그죠? 이 생활에 같은 고통스러운 저 모습들이 나는 내 인생에 참 즐거움이고 낙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역시 자기의 길을 가듯이 이 동사들은 나는 사형식에서 남들이 다 하는 전치사 to, for, of, on 취하지 않고 오로지 사형식의 패턴에서는 변화하지 않겠어. 이런 동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5형식이 나왔네요.
자, 5형식은 여러분 가장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꼭 보세요. 자, 5형식 갑니다. 제5형식 그러면 주어, 불완전 타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부 되게 심각하게 할 필요 없어. 즐기세요. 지금쯤 내 수업 듣는데 졸리다 그럼 빨리 멈춤, 그죠? 멈춤 버튼 누르시고 포즈 하시고 잠깐 나가서 담배를 핀다든지, 그죠? 커피, 원두 커피, 녹차 드시고 그런 다음에 머리를, 그죠? 리프레싱, 뭔가 생기를 돋구게 한 다음에 다시 하셔야 돼.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첫 시간에 뭐 How to study, 어떻게 공부해야 돼? 정해놓고 해야 돼. 집중 안 되면 쭉 가면서 여러분 읽고 또 읽고 판이 계속 튀게 놔두지 마시고 딱 머리를 개운하게 리프레싱 한 다음에 집중해서 10분하고 5분 쉬라는 거야. 15분 내내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의 신이 도와주지 않아. 자, 그래서 주어,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녀석이 문제인 기라. 이 녀석이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에서는 이게 주동주동 관계가 성립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자, 내가 일단 예문을 써볼 거야. 보세요. I want some money to buy a car. 자, 이 문장 해석해 볼게. 나는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원합니다. 자, 봐봐. 주동주동이 되나 보라고. 나는 원한데 약간의 돈이 사는 거야, 차를? 돈만 여기다 약간 놔두면 차를 사와, 걔가? 아니잖아. 주동주동 관계 안 되지. 오형식 아니야. 이 내가 수험생활 하면, 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생김새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게 제일 많아요. 이렇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는 게 영어에서는, 오형식 패턴에서는 제일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문형 자체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싹 뛰어와요. 한 학생이. 선생님, 이거 오형식인가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어. 주어동사, 주어동사 관계가 있나 봐. 나는 원한다. 약간의 돈이 사기를.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 그죠? 안 되잖아. 이건 그래서 삼형식이야. 주동주동 관계가 안 돼. 뭐냐? 이 동작 자체를 내가 한다는 거야. 나는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만큼을 잘라서 앞으로 내도 괜찮아요. To buy a car, I want some money. 차를 사려면 돈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삼형식 문장이에요. 왜 삼형식이야? 아, 또 잊어버렸구나.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잖아. 내가 돈이야? 가져가. 그러면 돈이 나야?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형식 문장이야. 기본적으로 얘가 붙었는데 앞에 있는 얘가 이거 하거나 얘가 당하면 이게 오형식인데 그게 아니잖아. 삼형식이야. 이래야 된다는 거지. 난 원해. 뭘 원한다는 거야? You to buy a car. 야, 집 근처에 죽마고가 하나 있어. 집 근처에 죽마고가 뭐야? 그죠? 죽도록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쵸? 아주 아주 오랜, 쉽게 얘기해서 랄 친구잖아. 그죠? 됐어요. 어쨌든 매스컴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주어고 동사야. 나는 원해. 너가 사기를, 차를. 아니, 죽마고가 있는데 내가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차, 새 차 산 기분에 한두 번 태워줬으면, 아, 지가 좀, 그죠? 하다못해 뭐 톨비나 아니면 기름이라도 한번 넣어주든지, 의뢰 내가 아마 죽마고라도 당연히 태우고 직장까지 가는 줄 알고 있는 친구 있어.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항상 기부와 테이크. 가져왔으면 언젠가 주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주었으면 반드시 받을 수 있어. 아직 안 왔으면 기다려. 올 거야.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Give and take가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 사람에 맞는, 내가 좀 적게 받았다 생각이 들면 네가 그만큼 능력이 더 좋고 잘난 거야. 근데 네가 많이 받았다 싶으면 그 친구보다는 네가 좀 더, 그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편하게 살아.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I want you to buy a car는 내가 원해. 너가 차를 사기를. 보세요. 주동주동 관계가 딱 성립이 되잖아. 이게 오형식이라는 거야.
이 주절의 동사는 주어가 하고 이 투부정사의 동사는 목적어가 하잖아. 이렇게 오형식이야. 얘는 안 되잖아. 돈이 사는 게 아니야. 돈을 이용해서 차를 사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형식이 이해됐어. 삼형식과 오형식은 그래서 한 끗 차이야. 그 사이에 사형식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걔는 좀 다르고 삼형식이냐 오형식이냐 한 끗 차이라고. 그래서 오형식일 때는 이 목적격 보호자리 알아둬야 돼. 준동사만 가능해. 본동사는 안 되거든. 본동사 안 돼. 본동사가 뭐야? 이런 거 못 쓴다는 거야. will go, can make, 그럼 뭐 teaches 이렇게 동사 절을 만드는 동사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 못 써 여기다가. 여기 블랭크 주고 보기를 네 개 줬는데 거기에 두 개가 본동사야. 두 개는 준동사고 준동사 중에 찾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30개 중에서 네 번째 중요한 게 뭐야? 본동, 준동. 본동사니 준동사니 준동사니 본동사니 이거 알아야 돼. 그럼 모르면 안 돼. 항상 영어를 딱 보면 직독직계로 칙칙칙칙 읽어 내려가는데 본동사 앞에 있었는데 또 본동사네. 그럼 보면 본동사가 있어 앞에. 근데 또 본동사야.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생각해야 돼. 얘는 틀렸거나 아니면 이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접속사 대신한 뭔가 생략된 거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빨리 그 문장을 파악해서 written and expression, 그죠? 구조하고 표현 방법의 문장의 그 structure를 여러분들이 written and expression, 요 구조 문제를 잘 알면 단어 설사 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단어 자체로 그냥 그 의미를 해석해서 넘어가면서 야 어떻게 그 많은 영어 단어 다 알겠어요. 시험에 나오는 단어 위주로 공부하면서 잘 모르는 건 그 구조별로 여러분이 그냥 읽어나가는 거야. 이게 직독직계의 스킬이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여기 본동사 안 돼. 준동사만 돼. 그리고 또 하나 안 되는 게 부사는 안 돼. 주어하고 주격보호의 관계도 부사는 주격보호 자리에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것만 알아도 벌써 여러분이 수험생 천만 명이 있다 그러면 500만 명은 체킨 거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본동사는 절대 못 쓰고 준동사만 쓴다. 형용사는 안 되지만 부사는 안 된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수험생의 2분의 1은 그죠? 다 제킨 거야. 응? 제켰다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준동사, 본동사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제일 많아. 요즘에 대세야 이 문제가. 별표 3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 투 없는 원형 부정사. 얘는 이렇게 보면 돼. 지각동사, 사역동사 중에서 얘가 별표 3개짜리고 얘는 별표 2개에서 별표 3개로 지금 이동 중에 있어. 너무너무 두 번째 패턴을 수험생들이 잘하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유 이거 너무 많이 냈네. 이제 다음 거 한번 내볼까? 이러면서 슬쩍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 두 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괜히 욕심내가지고 오형식 다 하려고 하지 마. 아니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는 주어와 주격 보호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설명해 주는 것만 알아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게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수동일 때도 있어. 수동 관계. 이렇게 수동적인 관계일 때는 여기 과거분사가 들어가야 돼. PP야. 이게 수동 의미야. 수동 의미일 때 PP.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자동사 수동태에 대한대. 안 되잖아. 자동사의 전치사는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수동태 주어로 하는 건 돼. 근데 자동사 자체를 수동태로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수동의 의미를 갖는 PP는 결국 수동 의미니까 여기는 자동사의 PP는 안 된다는 거야.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불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주어동사나 목적어 PP 수동 의미라고 되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아 수동 의미라니까? 왜 안 돼? 수동 의미,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수동 의미 없잖아. 완료 의미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잘 봐. 이게 세 번째가 해줄게. I found. 나는 알았어요. My watch.
내가 화장실 갔다 와 보니까 네 그죠? 시계 잠깐 손 씻으려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갔다 와봤더니 알았어 시계가 사라졌어 disappeared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왜? 얘는요 disappear는 사라지다지만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PP를 가지고 이렇게 목적격 보호에 쓸 수 있다? 없어? 없어 못 쓰는 거야 왜 안 되냐고? 안 돼 수동태가 안 되니까 수동이 될 수 없으니까 증명해 줄게 이 사이에서 이게 생략이 된 거야 자, 내 시계가 which was disappeared 사라져버린 내 시계를 알았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그럼 which 뒤에 비동사하고 PP하고 자동사를 쓸 수 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냐? He was died 갑자기 반말이 되네 He was died 안 돼 어떻게 써야 돼? died가 아니라 dead 쓰거나 아니면 그냥 he died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왜? 자동사니까 아시겠어요? 결과적으로 he was died는 안 돼 he was dead 하면 돼 형용사니까 he died 하거나 따라서 which was disappeared에 was disappeared는 안 되거든 자 그렇다면 여기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써드릴게요 그것도 뭐 여러분 봐봐 책에 다 있잖아 오형식 문장의 1번 주어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준동사 자리다 하나 더 써놔 준동사 자리라는 건 뭐야 본동사 안됨 그 다음에 부사 안됨 넘겨주세요 그 첫 번째 문장 보면 they judge him innocent 그들은 그 사람이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뜻인데 거기다가 innocently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적어 이틀을 취한다고 하는 건 잠깐 이따 설명할게 3번 봐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여기 자리에 to 부정사 취하는 게 별표 3개짜리로 넘어가고 있어 동그라미 치세요 자 형광펜 준비 tell, want, allow, advise, expect, compare oblige, force, urge, persuade, encourage, enable, forbid 다 외워 왜? 계속 나오는 추세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딱 여러분 하나 여러분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want 있다 want 그죠? I want 그죠? want가 있어 그러니까 want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대표적으로 want 하는 거야 want 친구 쫙 외우시는 거야 근데 요건 이제 분명히 세 개짜리야.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잘 봐요. 여기는 지각 동사 세 개 외우세요. see, watch, hear 있고요. 여기는 사역 동사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 make, have, let가 있습니다. 이때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 관계면 원형 부정사, 지각 동사 사역동사도 원형부정사 쓰고 그 다음에 현재분사도 들어갑니다 현재분사도 현재분사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하십니다 문제 나오면 이게 이제 지각동사만 이런 줄 아는데 사역동사도 현재분사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니까 기억해 지금 저기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아 지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안 돼 여기까지만 알아 see watch hear make have let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도 된단다 원형 부정사 당연히 되지 근데 얘하고의 관계가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 관계면 PP 쓴다 자동사 PP는 안 된다 정리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23페이지가 그런 거고요 24페이지 25페이지로 이어지는데 거기 2번 테마 3번은 별표 3개짜리로 이동했다고 보면 2번 테마는 별표 두 개가 확실해. 여기 봐봐요. 이런 거예요. 이쪽 사형식 파트는 지울게요. 여러분 가짜 목적어라는 거 들어봤어요? 가짜 주어 들어봤지? 가짜가 뭐야? 진짜 아닌 게 가짜지 뭐.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문장 하나 제가 써볼게요. 어떻게 문장을 쓰냐 하면 이렇게 써볼게요. To master English within a month is not
easy for me. 그래서 한 달 내로 영어를 숙달하는 일은 나에게는 쉽지가 않다. 아유, 당연하죠, 그죠? 한 달짜리 뭐 세상에서 어려울 게 없게. 주어가 길어. 주어가 길다? 그러면 it를 써, 가짜로. 영어는 앞에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첩장, an invitation, 초대장을 보낼 때, 보세요. 뭐, 춘삼월이 다가왔습니다. 산천은 벚꽃들로 넘실거리고 초록이 나오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이 쌀쌀한 봄이 느껴지는 봄 또는 늦은, 그죠? 아, 뭐, 늦은 봄, 아니, 늦은 봄 아니에요. 늦겨울 초봄에 댁내 평안하옵시고 어쩌고저쩌고 이 문장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의 어쩌고저쩌고 애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어는 좀 약간 스타일이 틀려요. 눈이 딱 보면 스파크가 팍팍 튀어. 그래서, 어? 제 마음에 드네? 가서 그럽니다. 오늘 밤에 좋은 와인 있는데 한잔할래? 딱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한잔할까? 이러고 나중에, 야, 지금 가면, 우리 집에 가면은 와인도 있고, 뭐 파티가 될 수 있는 풀장도 있고, 친구들도 많으니까 오늘 저녁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죠? 온갖 미사여구가 앞에 다 들어가고, 그죠? 나름대로 결론적으로 다름이 아니오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앞에 짧게 던지고, 뒤에를 간결하게 긴 걸 뒤로 붙여버려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를 여기다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 옮겨, 이 짝으로. 쫙 옮기잖아. 그러니까 이 글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간장 이틀을 가짜 주어라 그래. 똑같아. make, think, 외워, believe, make, think, believe, find. 시험 문제 다른 것도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개가 우선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consider. 그 다음에, call도 나왔어, 작년도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take, feel. 이렇게, 여덟 개야. 얘들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이런 긴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가짜 목적어를 꼭 쓰고 진짜 목적어를 뒤로 써서 여기다가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라든지 대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동명사 어구 같은 경우를 여기다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목적어를 반드시 쓰는 그러한 동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ake it, think it, believe it, find it, feel it, take it. 그래서 제가 써준 거 여덟 개 거기 다 써놓으세요. 없는 거 있잖아, 그죠? 뭐 없어? 거기 응? call 없잖아, call. 또 하나 뭐 없냐? 에? take 없잖아, take. 그죠? call하고 take 써주시면 되겠네. call, take. 그 다음에 consider 여기까지 써서 여덟 개 만들어줍니다. 이게 5형식이야. 다른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간주동사라 그래서 보어를 쓸 때 앞에 as를 붙이는 거야. as에 동그라미 쳐. 빨리 쳐. 빵, 빵, 빵. 그렇죠? as를 꼭 써줘야 되는데 세 가지 먼저 기억해. think of asb, look upon asb, report to asb. 자동사 전치사가 타동사 기능을 하는 거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 Think of ASB, look upon ASB, report to ASB. 자, 그냥 보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 as를 붙여. 여기까지만 기억해야 돼. 선생님, 뭐 이것도 있지 않나요? 꺼져. 여러분 머릿속에 차곡차곡 포맷하는 건 내 스킬이고 나의 장점이고 내가 해줄 일이고 여러분은 하랄 때까지만 단순하게 따라와. 아시겠죠? 다섯 번째. 5형식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아까도 4형식도 그랬잖아. 남들 다 3형식 패턴으로 건칠 때 나는 계속해서 4형식을 고집하겠어. 했던 것처럼 5번도 마찬가지야. 5형식이, 그죠? 5형식이 싫은 녀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면 걔들은 이렇게 외우면 돼.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면 외워진다? 진짜? 보세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 이렇게 위에 써 있는 5형식. 나는 저런 문장의 parents. 패턴들이 싫어. 그래서 얘들을 전부 반란으로 거부하는 놈들이 있다. 그게 뭐냐? 호, 수, 사, 는,
프로인 대로 기억하시면 돼. 호수사, 호시성을 가진 수사 누구냐? 수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종교적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정신 수양을 위해서 무료로 공부하면서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을 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시성을 가진 그 호수사님께서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가 되었는데, 자, 호는 호프, 수는 서제스트, 사는 세이, 프로는 프로포즈, 이는 인시스트, 대는 디맨드, 이렇습니다. 자, 그리하여 호프의 호, 서제스트의 수, 사의 세이, 프로포즈의 프로, 인, 대. 호수사, 프로인, 대. 그죠? 담당하시는 분한테 박수 짝짝짝 밑에다 딱 깔아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짝짝짝. 그죠? 금방이요. 시험에는 나온 거 우리 시험 문제 호프밖에 없는데 외우기 좋아요.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러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뒤에 있는 간단하게 한두 개까지 해서 다음 강의에서 동사를 마무리할 거예요. 힘내시고요. 동사가 끝나면 이제 전투 준비를 딱 했다고 보는 거야. 이 동사를 가지고 막 변화시키면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시제, 조동사, 준동사, 법, 그 다음에 대명사, 관계사, 그리고 접속사 뭐 이런 것들 쭉 공부해야 돼요. 준비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